네, 반갑습니다. 8월 5일 언론에 넣어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 장이 끝난 건 아닌데요. 오늘 오후에 제가 기업체 미팅이 있는 관계로 좀 일찍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많이 오셔가지고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하는데요. 이렇게 가끔씩 카카오톡으로 이제 상담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업체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를 받지는 않는다는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나 이런 부분으로 연락이 가능하니까요. 괜히 이런 이제 사칭 업체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장을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일단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좀더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무리도 가능하시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고, 사실 뭐 우려했던 바 그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코스피도 하락하고 있지만 일본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이 1114원 97전으로 다시 한번 더 1200원대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환율을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율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1195원대 같은 경우에 여기 2016년도죠. 이때 2016년도. 2016년도에 우리가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를 했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 2년 만에 다시 한번 더그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들어섰다.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워낙 약세 기조 맞죠. 다만, 이 워낙 약세 기조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더 빠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세 기조. 환율이 약세 기조는 상대적 약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100원대보다 1200원대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환율이 약세 기조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약세 기조가 나타남에 따라서 수출주에는 좀더 유리한 국면이 형성됩니다. 수출주라고 하는 것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분야를 뜻하는 거고요. 이런 환율에 대한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익을 크게 봤던 나라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대한 증시를 잠깐 보시면 니케이가 2009년도, 2011년, 2010년도 이때 환율이 얼마였냐면 엔달러, 그러니까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때 가격이 이제 70엔에 75엔입니다. 조금 뭐 올라왔을 때 80엔까지 올라왔고, 70엔이라는 것은 1달러에 대한 가치가 70엔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1달러에 대한 가치가 얼마입니까? 1100엔, 뭐 1300엔까지도 작년 올라갔었죠. 110엔, 130엔까지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러면 1달러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에 따른 엔화에 대한 가치는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화는 여기는 70엔, 75엔이었고 여기 올라왔을 때는 110엔에서 130엔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엔화 약세 기조로
얘네 약세 기조로 증시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부분은 바로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증시를 부양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워낙 약세 기조가 도입되어서 증시가 오늘 빠지고 있다, 그렇게 언론 뉴스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오늘 증시에서 일본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에 대한 영향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 부분 자체 오늘 일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빠지고 있고 일본도 빠지고 있고 피할 수 없는 하락이다. 자, 일정 부분 일단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백색 국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때까지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가 적자가 크게 이루어졌던 것이 2004년부터라고 했죠. 2004년. 그 이후로 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해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체질적인 개선이 지금 시작이 됐다, 그렇게 판단한 게 맞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죠. 가마우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반도체 업황이 크게 상승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일본이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경제를 우리가 가마우지 경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일본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국과의 공유가 이제는 깨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쉽게 다시 한번 더 신고가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오히려 투매를 걱정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몰락했다, 하락폭을 키우다. 사실 코스닥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6% 넘었습니다. 6%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6.07%가 빠졌죠.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 요 포인트 2016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 초까지 올릴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셀트리온, 그리고 그 외적인 제약바이오였어요. 근데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시 한번 더 빠지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모두 다 상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2014년 초에 이 상승은 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일어났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와 IT였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이미 오른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뭐 상쇄가 되는 부분이죠. 상당 부분 많이 빠지면서 물량 자체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IT가 어느 정도를 받쳐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코스피를 말씀드릴 때 중요한 가격대가 2000포인트다. 다만 2000포인트 밑으로 한번 내려와줘야지 올라간다. 일단은 2000포인트 밑으로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더 종가상으로 못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도 한번 더 내려왔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거래량이에요. 자,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줄어왔죠. 줄어왔다가 오늘 거래량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RSI도 다시 한번 감회도 구간이 지금 진입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던 거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역전되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00포인트라는 기점을 시작으로 오늘 강하게 빠졌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은 반등을 붙일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요, 전체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만큼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대한 반등도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일이 또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대응할 때 보면 마구잡이로 막 하락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손절을 해버릴 때가 많은데, 그렇게 손절을 해버리고 나면 다음날 또 반등이 나올 때가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의 당장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팍 빠져나온 것보다는 내일의 반등을 차례 좀 더 확인하는 게 맞아요. 지금 좀 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비성적인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내일의 반등도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문제는 코스닥이 일본에 대한 영향만으로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제약바이오가 몰락을 하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지금 셀트리온 빠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8% 빠졌습니다. 자, 신라젠 하한가고요. HLB 또 빠지고요. 메디톡스 19%, 20% 가까이 빠지고, 헬릭스미스 12% 빠집니다. 자, 시가총액 방식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고,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6%, 셀트리온이 7.9%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말 그대로 그냥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라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신라젠이라는 업체가 지금 하한가를 오늘 또다시 점하를 갔는데, 뭐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들을 보니까 손해가 크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와, 이 그 신라젠 팩사백, 우리가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어요? HLB, 리보세나닙 뭐 이런 것들 막 탁탁탁탁 임상에 대해서 진행되면서 그만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을 원했지만, 그에 따른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은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실망감에 의해서 빠지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이 빠질 때 이제 건전한 종목이 가장 늦게 빠집니다. 자, 그래도 셀트리온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황에 대한 부진은 이 기업에 대한 주가도 하락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들게 만든다는 거죠. 아, 셀트리온은 진짜 괜찮나? 근데 최근에 주가 모습 안 좋던데, 아, 다른 종목 갈아타야겠다. 이런 투자 심리가 더욱더 크게 우세하다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연쇄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오늘 또 메디톡스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주가를 그만큼 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만에 또다시 20% 가까이 빠지는 모습.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주가를 크게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거래량 자체가 밑에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바닥이 여기다 이렇게 다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하방이 열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26만원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선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좀 더 빠지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5,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런 가격대까지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도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도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사실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형태로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매가 나타나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또다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음봉이 길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게 한 번만에 쭉쭉쭉쭉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다가 올라갔다 빠지다 올라갔다 빠지다 올라갔다 하지만 추세는 하락 추세는 분명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결국에는 시장을 지금 현재 하락폭을 상당히 키우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번째 코스피 하락 지지 포인트, 코스닥 하락 지지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피는 2000포인트 밑으로는 저렴하다 판단해요. 200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600포인트. 요 자리 밑으로는 저렴하다고 봐요. 지금은 일단 두 가지 다 과미도가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더이 반등에 대해, 이 제가 제시했던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본 불매운동 전방위적인 확산세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그리고 신성통상, 오늘 신성통상은 이제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전일 또 우리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유니클로에 대한 대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 쌍방울. 쌍방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예전에 BYC라고 했죠. BYC. BYC가 뭐예요? 결국 유니클로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것이 에어리즘이거든요. 이게 뭐 언더웨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 시세가 조금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뭐 모나미라든지, 그쵸? 오늘 하이트진로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여기서 그냥 끝날 주가는 아니죠. 좀더 여기 있던 요 14,150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의류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분야로 이쪽에 대한 수급이 집중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세력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러 인위적으로 수급을 조금 집중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거의 뭐 V자 반등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비성적으로 좀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분야 쪽은 계속적인 매기세가 좀더 붙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사태, 이제는 셀트리온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점 하한가, 저런 기업들이 점 하한가를 간다. 코롱 티슈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다음날 되면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겠죠. 다음날은 뭐 하락을 하게 돼서 출발하는데 반대 매매도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얘네들이 살짝 뉴스, 좋은 뉴스 한번 내보내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런 양봉양이 형성되더라도 너무 다시 한번더 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미 추세는 꺾였고, 그럼 그 추세 꺾인 안에서 반등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자리가 형성되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셀트리온, 이 신라젠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무너지는 거고, 메디톡스에 대한 신뢰도도 무너지는 거고, 헬릭 스미스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거고, 그런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다 무너지는 거라 봐야 됩니다.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상당한 하락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신라젠도 저랬는데 너희는 사실이야? 오히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적인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신라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천하역적이 될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하락폭이 상당 부분 나타날 여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그 불똥이 지금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수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오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락폭을 상쇄시켜 줄수 있는 것은 결국엔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니 반도체 소재 관련주가 그쪽으로 수급의 매기세가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기분도 많이 울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몇 가지 종목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종목을 좀더 짚어본다면 지금 헬릭 스미스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릭 스미스가 얼마 전까지 이제 바이오 매드였죠. 바이오 매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탔죠. 한 번의 언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여기는 시세가 한번 붙었는데. 자, 지금 여기에 계단식 상승이거든요. 그럼 밑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거래량, 요거는 원형 패턴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올렸을 때 눌림목을 한번 줬던 것이 요 추세입니다. 요 추세 안에서 요 부분이 될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여기 요 자리하고 지금 여기 양봉하고 어떻게 돼요? 이 양봉이 앞에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온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 이 박스권을 지지를 한번 받았죠.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고가 권역이 넘어갔는데 요 고가 권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닫혀져 있죠.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18만 원, 19만 원대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지가 될 것이냐? 아니겠죠. 앞에서 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더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서는 지지가 안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 번의 지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가 어떻다?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지지도 상당히 약하죠. 그럼 그 밑에 자리, 요 자리까지 내려오겠죠. 요런 자리까지.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오늘 이렇게 내려오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 정도예요? 한 14만 원 밑으로가 보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감내를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14만 원대 밑으로, 13만 원대 밑에까지 아직까지 음봉 한 개가 더뜰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 지금 메디톡스도 지금 주가 자체가 꾸준히 하방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자리에서. 자, 그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불매 관련해서 오늘 신성통상 목표가 좀 잡아드리면,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시세를 한번 붙었기 때문에, 자, 요 자리 자체에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 지금 시세를 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갭상승이 한번더 붙겠죠. 그럼 한 2,300원대 되거든요. 요 자리 위에. 그러니까 2,150원대 부근에서는 1차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모나미. 자, 모나미도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갔는데 앞에서 보시면 여기 이 봉. 한 번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이 봉. 그게 쌍봉 패턴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 밑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결국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잉여 자리라는 거죠. 여기 유동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미 꼭지를 쳤다고 봐야 돼요. 오늘 꼭지가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럼 이 단기적인 고점 이후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이제 하단에 있는 6,600원대 되겠죠. 앞서 봤던 것이 월봉상에서 7,100원대부터 그럼 요까지 올려야 됩니다. 정도까지. 요런 사이에, 요 사이에 대한 단기적인 지지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7,000원대부터 6,600원, 7,000원. 그럼 요거를, 자, 6,600원대, 7,000원이니까, 7,000원에 공략하는 것보다는 밑에, 한 6,700원대부터 여기 밑으로 공략하는 게 맞죠.
이런 거는 오늘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고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눌릴 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더 조정 이후에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시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모나미보다는 앞에 봤던 신성통상이 훨씬 낫고,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쌍방울 같은 기업들도 지금 여기서 그냥 위에서 맞고 빠지는 그림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오늘은 쉬어가지만 다시 한번더 시세를 죽였다가 한번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일단 저렴한 가격권역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쉽게 꺾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가 보더라도 이게 A 파동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B 파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C 파동인 겁니다. C 파동이 빠지고 난 다음 여기서 한번더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1파가 진행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파동이 새로운 파동입니다. 이대로 쉽게 한 번만 하고 빼진 않겠죠. 시세가 좀더 붙을 여지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이 830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219개 정도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있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근데 빠지면 짜증나죠. 씁쓸하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 지금부터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의 하방이 내일 정도 시점에서는 반등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투자 심리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한번더 빠져버리면 투자 심리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일 시장에 대한 반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웃으면서 오늘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다만 오늘의 하락 자체가 내일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